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총회가 있어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갔다 오면서 들판을 이렇게 쭉 보니까 벌써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이 그동안 땀을 흘려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제 거두어드릴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면 그것을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를 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제 불을 태우든지 아니면 이제 거름으로 이렇게 그걸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는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의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사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네 개의 자연계의 계절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추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을 이제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면 나중에 거두어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이 영혼의 추수는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가 영혼의 추수의 때라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농부가 추수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르듯이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면 영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을 해서 알곡은 천국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불 속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 알곡인 사람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매우 임박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지금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런 미혹을 조심하라. 또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신 그 일곱 가지 징조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그 앞에 모으고 그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영원한 천국인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나는 알곡 신자일까 쭉정이 신자일까, 이거를 지금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곡이 아닌데 막연하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알곡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막상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할 때 너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기회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알곡 신자인가 쭉정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알곡이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 그런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은 특히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알곡이구나. 나는 쭉정이구나. 이 설교를 들으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알곡인 사람은 이제 소망을 갖고 살면 되고 쭉정인 사람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올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오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어서 온 인류의 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는 알곡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또 세례를 받았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이요. 그리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그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조상 대대로 믿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고 교사이고 이런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자, 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 소리가 이제 확 줄어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때요? 니고데모처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세례를 받았어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 쭉정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의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알곡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할 때 강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없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확실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알곡신자이고 어떤 사람이 죽정인 신자인.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행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경고했냐면은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의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파가 그것도 나눠졌어요. 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얼마나 아주 심한 그런 말을 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삶의 변화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 믿는다고 머리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이제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 전에 별로 의미 없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고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냐 바로 쭉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삶의 변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알곡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짜 알곡신자라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알곡신자이고 알곡이 어떤 사람이 쭉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알곡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쭉정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자매이며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유다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알곡이며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알곡이며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 믿어요. 그리고 머리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돼요. 그 사람은 알곡신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잖아.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알곡 신자가 아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한, 예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뭐예요? 쭉정이에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죠? 겉으로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게 잘 구별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알곡도 쭉정이도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세례도 받아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알곡 같지만 쭉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라고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만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보면 그래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구원한다 못한다?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자 2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뭐냐? 알곡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쭉정이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쭉정이라. 그러면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알곡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 하나님께는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달아보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성경에 보면 5장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지역의 벨사살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울에다 이 사람을 딱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혼이 부족해.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영혼을 달아보았을 때 그 영혼이 무거운 사람은 알곡이고 가벼운 사람은 쭉정이에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알곡은 속이 꽉 찼어요. 쭉정이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무겁고 쭉정이는 가벼워요. 알곡 신자는 어때요? 그 영혼이 무겁습니다. 왜? 그 안에가 꽉 차 있어. 뭐로?
알곡 신자는 믿음으로 그 영혼이 꽉 차 있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이 꽉 차 있는 이 알곡 신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무거워요. 그래서 알곡만 모은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쭉정이 신자는 어떻게 하냐? 겉모습은 알곡하고 똑같지만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쭉정이 신자는 그 안에 믿음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워. 여러분, 그래서 뻣뻣하고 교만하고 쭉정이는 보면은요, 저도 이제 이 가서 농사질 때 논에 가서 보면 알곡은 쫙 고개를 숙여. 근데 쭉정이는 꼿꼿하게 서 있어.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바람 불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서 이렇게. 그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까불까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쩐지 아십니까? 알곡 신자는 속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해. 믿음, 소망, 사랑,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늘 겸손해. 근데 쭉정이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사람이 조금만 뭐 시험에 바람이 오잖아요. 환란에 바람이 오면요 어떤지 아세요? 막 요동에 막 난리쳐 난리. 이게 쭉정이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 영혼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 그 저울에 나를 오늘 올려놓으면 내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만에 그 안에 믿음으로, 내 영혼 안에 믿음으로 충만. 하나님의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내 영혼이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알곡이야. 너는 천국 곳간에. 그러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이고 저울이 이렇게 그냥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소망도 성령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는 불 속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곡 신자와 이 쭉정이 신자의 차이, 알곡과 쭉정의 차이가 돼요. 알곡은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주님 안으로, 안으로 교회 안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신자는 어떻게 하냐, 시험과 환난이나 고난이나 유혹이나 핍박이 바람이 불면요 휙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전에 저희 자랄 때였다면 바가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 별을 훑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가지를 떠가지고 바람 부는데 다 동네 그 바람 많이 부는 데 가서 바가지로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그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쓱 날아가. 그럼 저거 뭐 하다가 이제 불태워버리죠? 그런데 또 어떤 방법이냐면은 막 퀴즈를 합니다. 이렇게 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안 쓰러지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예수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알곡이에요.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서울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정말 많이 불어왔잖아요.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가장 지금 태풍이 가을에 많이 불어온다 하더라고요. 뭐 일곱 번째인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무슨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에 쓰러진 뼈들이 있더라고. 태풍에 보통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꼭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알곡이 안 들었을 때 태풍이 탁 껴가지고 쓰러져 버린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 태풍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견딘 그런 벼들은 충실한 알곡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요. 내 신앙생활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쓰러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알곡 신자요. 이런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올 때 예수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알곡 신자예요. 그런데 조금 시험이 오고 조금 환란이 오고 좀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픽 쓰러지. 그리고 환란이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밖으로 튕겨나가 버려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쭉정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연계의 추수의 계절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추수의 계절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농부가 밭에 있는 곡식을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해가지고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알곡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쭉정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네. 그리고 알곡은 그냥 말로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든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알곡신자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영혼이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무거운 사람은 알곡이고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한테 바로 쭉정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바람,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 유혹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올 때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알곡신. 이런 바람이 불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믿음 못 지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음행의 죄를 짓기도 하고 서로 막 예수 믿으면 싸우고 제사도 지내고 막 별별 그런 짓거리를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래요. 너희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알곡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는 진짜 알곡신자인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겠지 했다가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물과 성령을 거면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맺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행함 있는 믿음 있는지, 내 영혼은 무거운 건지,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시험이 올 때 나는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보면 내가 알고인가 죽죄인가 알 수 있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정이라 해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말씀으로 채우고 어떤 시험, 환난, 고난,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도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영혼의 추수의 때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거기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 좋은 천국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놔두고 왜 지옥을 갑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요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한 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걸 못 이겨요. 그리고 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그냥 막 억지로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하니까 우리 뭐 이런 양 찾기 주일인데 VIP 초청 주일인데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요. 알곡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지만 쭉정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알곡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